자, 3번 저자의 주장이죠. 그럼 조동사 부분을 잘 보자 그랬어. 왜냐하면 조동사는 저자의 생각 장치다. 두 번째 명령문. 명령문보다 더 강한 저자의 주장은 없어요. 그래서 주제는 금방 나옵니다. 여기 당위성도 나오고 슈도 그쵸? 강한 당위도 나오고 명령문도 나오고 그래서 여기서부터 어디까지니? 여기까지 주제문. 또 이게 왜 주제문이야? if 있잖아. 예시잖아. 그치? 예시를 왜 들어? 앞문장을 지지하기 위해서 듣는 거니까 주제문. 그러니까 시간 없으면 이것만 읽고 절대 그렇게 풀면 안 됩니다. 알았죠? 아, 이건 주장 문제니까 주장 문제면 저자의 저기 뭐야 생각이 들어가 있는 부분은 어느 부분일까? 이런 주제 찾기 20가지도 다 있잖아. 이런 것들을 막 생각하면서 열심히 푸는데 지금 밑줄을 꺼놨어요. 이 밑줄 문법 문제 준비 좀 하자고. 알았죠? 자, 그럼 봅시다. Big mistake. 엄청난 실수이죠. 그렇죠? 엄청난 실수. 우리가 이제 큰 실수를 뭐라고 그래요? 큰 실수를 블런더, 뭐 범글 이런 것들을 이제 큰 실수라고 하죠. 작은 실수를 슬립이라고 합니다. 얘는 이제 슬립, 작은 실수. 자, 큰 실수인데 이 큰 실수는 뭐냐면 많은 새로운 대학생들, 입시생들이 make mistake니까 하는 큰 실수는 이때 중요하죠. 우리가 make friend with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S 붙여야죠. 아니면은 그치? 친구를 사귀다. make a friend가 친구를 사귀다잖아. 사람, 동물, 식물, 건물은 대표적인 가산명사야. 앞에 한정사가 없으면 S를 반드시 붙여야 돼요. 여기서는 어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신입생들이 하는 가장 큰 실수는 그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들이 방 안에. 그럼 여기서 방은 뭐겠어요? 도미터리겠죠? 그치? 기숙사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학교 가면은 기숙사 생활할 거 아니야. 부모님이 다 여기 있으니까, 베트남에 있으니까. 그쵸? 그러면은 제일 가장 큰 실수가 뭐냐면 기숙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어떤 썸이 있으니까 잡 같은 학생들은 썸은 뭐다? 저자가 생각하기에 저자의 생각과 다른 사람들을 묶어서 썸이라 하는 거야. 그치? 썸이 생각을 뒤집으면 저자의 저술 의도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항상 잡 같은 학생들은 앉아 있어요. 그들이 방 안에 분사 부분이죠. 그쵸? 이 학생들이 앉아있는 거잖아. 능동이잖아. 이거 수능에 나온 적 있습니다. wait, for, 기다리다. 목적어가 뭐 하기를 기다리다. 그래서 자동사 플러스 전치사가 오형식으로 쓰이는 거야. 그래서 얘가 뭐 하기를 기다린다. 됐지? 그래서 이거 하나의 구문이니까 꼭 외우세요. 그래서 이때 투부정사 쓰는 거. 이때 동명사 분사 부분이고 능동으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친구들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end 생략 가능하죠? 뭐 그저 아니면 to 써도 되잖아. 와서 뭐 하다. 그들은 그 방구석에 앉아 있는 그 새끼를 찾아주기를 기다리면서 누가 오겠지 하면서 자 다음에 또 분사 부분이죠. 자, 근데 컨빈스 중요하죠? 컨빈스. 자, 누구 썸바디야? 누구에게 that 이하를 확신시키다. 오브 뭐를 확신시키다. 투부정사 써도 상관없어요. 그쵸? 누구에게 무엇을 확신시키다야. 얘랑 같은 부류가 뭐라 그랬지? assure 확신시키다. 알리다. inform notify, 경고하다, warn, 다 요런 형태야. 그럼 수동태로 바뀌면 somebody is seed 다음에 대 됐죠? 자, 그럼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난다 그랬어? 부사절 접속사가 있어서 요렇게 생략하고
콤마 찍고 주어 동사면 제일 시험 문제 나오는 게 1번. 얘는 무조건 뭐여야 돼? 사람이어야 되죠. 무조건 사람이어야 돼. 이게 제일 중요해. 두 번째, 자 얘가 생략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뒤에 that을 쓰면 어? 명사 나온 거니까 ing지. 사람이 확신하는 거잖아. ing지. 절대 ing가 아니라는 얘기야. pp입니다. 시험 문제에서 오브나 투브 정사는 너무 쉬워서 이렇게 주는 거야. 그래서 여기 컨빈스도 왜 썼는지 알아야 돼. 그러니까 주어가 확신이 되는 거야. 그죠? 누구누구에게, 이 주어에게, 어떤 잠깐은 학생들에게 대기약을 확신시키면서 뭘 확신시켜? 그것이 이때 is은 뭐야? 친구들이 와서 자신을 찾는 거잖아. 그치? come and find them이잖아. 친구들이 와서 자신을 찾는 것이 happen, 일어날 거라고. on each own, 저절로라고 쓰세요. on once own, 저절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independently 뜻입니다. on once own 하면은 in deeply 이렇게 써보세요. 저절로라는 뜻이야. 저절로. 자력으로. 자력으로. 혼자서. 이런 뜻입니다. 우리 뭐 이거는 알고 있어야 돼. of once own ing. 뭐야? own ing. 이건 알고 있어야 돼요. 이때 동명사 쓰는 것도 중요하죠. 직접 뭐뭐함이죠. 직접 뭐뭐함. this book. 우리 이제 문법 랩에서 다 한 거야. is. 아, this is a book of. 이렇게 쓰자. this is a book of his own writing. 이렇게 쓴단 말이야. 그가 직접 쓴 책이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of own ing.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고, 얘는 이제 저절로 뭐 혼자서 뭐 이런 뜻이에요. 뭐 of oneself가 저절로죠. 저절로. 그러니까 of oneself. 이것도 저절로죠. 그러니까 on one's own 하면은 그러니까 자력으로라는 뜻이야. 또는 언론의 뜻도 있죠. 언론. 저절로 혼자서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자력으로 일어나는 것. 그러니까 저절로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친구가 오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그런데 some이 있네요. some. 근데 others를 썼다면 others는 뭐예요? 저자가 지지 않는 쪽이야. 다른 학생들은 remain이 일형식으로 쓰이면 남다, 머무르다, stay의 뜻입니다. stay. 그래서 우리 remain 하면 생각나는 게 뭐여야 돼? 첫째, 수동태 불가. 그쵸? 두 번째, 진행형 불가. 세 번째, 외우고 있어야죠. A remains to be 뭐야? to be seen. A는 두고 볼 일이다. 달달 외워야 돼. A는 두고 볼 일이다. 근데 이 A가 뭐가 나온다고? 대절이 나올 수도 있고 whether. 대비하는 두고 볼 일이다. 인지 아닌지는 두고 볼 일이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근데 굉장히 길어요. 자, 그래서 얘가 가주어 진주어 쓴다고. It remains to be seen 써야 돼. 무조건 수동태 써야 돼. 뒤에 대절이 있어도, 웨더가 있어도, 여기 뒤에 목적어 있으니까 수동태 틀렸네. 이러면 안 된다고. 왜? 얘는 가주어, 얘는 진주어야. 목적어가 아니라고, 시에. 그죠? 대 이하는, 웨더 이하는 두고 볼 일이다. 이렇게 리메인 중요합니다. 수동태 안 되고 진행형 안 돼요. 자, 다른 학생들은, 머무를 거예요. 그들이 방 안에. 뭐 때문에? 그들이 느끼기 때문에. shy, 부끄럽게 느끼고요. 그리고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게 뭐야? 불확실한. 무엇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접근하는 how가 나오면 그냥 방법이야.
접근하는 방법에 대한 불확실성. 그러니까 쟤하고 말 걷고 싶은데 어떻게 접근을 하지? 뭐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그걸 모른다는 얘기야. 한 번도 꼬셔본 적이 없나 봐요, 여자를, 남자를. 그치? 자, 여기서 이제 어프로치는 시험 문제에서 물론 어프로치 다음에 투 써도 됩니다. 됐죠? 그런데 어프로치는 문법 문제에서는 타동사 용법이야. 사전 어프로치 찾으면은 타동사가 맨 먼저 나오죠. 그럼 타동사로 주로 쓰인다는 얘기야. 자동사로도 쓰이지만. 그래서 이때 투 쓰면 절대 안 돼요, 문법 문제에서는. 알았죠? 자, 그럼 지금까지 된 게 뭐예요? 탑픽을 던진 거야. 문제점을 제시했다는 얘기야. 그럼 문제점을 제시했으면 뭐가 나와야 돼? 솔루션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문제 제기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해결책이 나오고 이 해결책이 주제죠. 여기까지 문제 제기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라는 얘기야. 그 학기 몇 주? 첫 번째 몇 주 동안에 너는 시도해야 돼. 보내려고 시도해야 돼. 그치? 보내는데 시간을 as야 as possible 시간을 보내려고 해야 돼. 그런데 little time이죠. 퓨 쓰면 안 되죠. 그치? little 단수명사니까. 자, 그럼 봐봐. 시간을 보내야 돼? 말아야 돼? 너 방구석에서 시간을 보내지 말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시간은 가능한 시간을 보내지 말아야 돼. 부정 little 써야죠. 그치? 어린틀 뭐 이런 거 쓰면 안 돼요. 시간 보내면 방구석에 있지 말라는 얘기잖아. 그치? 그래서 워크다운 해라. 워크! 명령문! 저자의 강한 주장이 드러나는 거죠. 워크다운 해라. 너희 레지던스, 기숙사겠죠. 네 방구석이겠죠. 거기서 걸어 나와라. 홀까지. 복도죠. 홀, 콜이다 하면 복도야. 다음에 봐라. 지금 명령문 두 개야. 1번. 그리고 봐라. Look into. 안을 들여다봐라. 다른 방안을 들여다봐라. 그 방안은 뭔데? 문이 프락되어 있는 거야. 열린 채. 프락이 뭡니까? 또 받쳐져 있다라는 뜻이거든. 열린 채 받쳐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문이 열려 있도록 받쳐 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문을 조금 열어놨다는 얘기겠죠. 꽉 닫히지 않게 그 뭘 받쳐놨겠지. 문을 빡 닫아놓은 게 아니라는 얘기야. 그죠? 받쳐져 있는 거니까. 자, 닫는 게 아니에요. 어디 오픈이야, 오픈. 열려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내가 기숙사 안에 있는데 뭐 한 거예요? 방문을 좀 열어놓은 거야. 사람이 지나가다가 보겠죠? 그치? 왜 열어놨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열어놨대. 꿍꿍이가 있는 거죠. 자, 만약 네가 본다면 뭘 봐? 지나가다가 한 학생이 앉아있는 거야. 자, 얘도 왜 치팅에 밑줄을 꺼졌어? 시가 지각공사잖아. 저 일시적이니까 ing 쓴 거고. 자, 지우고 가자. 지적은 하니까. 안, 홀로. 부사로 쓰인 거죠? 혼자. 아니면 뭐, 여기, 홀로 방 안에 혼자 있는 상태로 앉아 있는 걸 본다면, 그치? 자, 그러면 또 명령문이네. 또 근데 지나가다가 희주가 혼자 앉아갖고 울적울적하고 있어. 그러면 뭐 해야 돼? 똑똑하라는 얘기예요. 가볍게 안녕하고 얘기하라는 얘기야. 그리고 소개시켜라. 별표. 명령문은 주어가 누구예요? 유잖아. 유잖아. 그럼 네가 네 자신을 소개시켜야. 목적어가 주어랑 같으니까 무조건 제기대명사 써야죠. 소개시켜라. If nothing else. 얘는 적어도 최소한이라는 부사야. 적어도 최소한. At least야. 그럼 이런 것들 단어 문제를 특례는 준비해야 돼요. 알았죠? 수능 연계되면서 여기 나온 단어는 다 알아야 되는 거잖아.
if, not, in, else 밑줄 꺼져 있으면 at least 써야 된다고. 최소한 적어도 밖에 나와서 걸어라 이거야. 캠퍼스 주위를 찾아라 이거야. 그룹을, 어떤 그룹? 새로운 학생들의 그룹을 찾아라. 그 학생들은 누군데? hang out, 어울려 돌아다니다 라는 뜻이야. 어울려 돌아다니는 애들이야. 알았죠? 어울려서 돌아다니. 여러분들 행이 걸다잖아. 그럼 어디가? 해수욕장 가면은 밥만 처먹어요? 아니죠. 수영만 해요? 죽어요, 탈진해서. 그러니까 행! 가운을 딱 걸어놓고 바깥쪽에 나가서 어슬렁 어슬렁 돌아다니면서 시간 보내잖아. 그게 행아웃이야. 함께 이렇게 어슬렁 어슬렁 거리면서 돌아다니고 있는 그런, 그치? 새로운 학생들의 그룹을 찾아라. 그룹을 찾아라. 됐지? 여기까지. 자, 엔드. 그리고 그들과 합류해라. 그치? 돌아다니는 그 그룹이겠죠? 그룹들과 합류를 해라. 그치? 자, 그러면 조인. 누구와 합류해라. 여기는 왜 밑줄을 꺼놨어요? 위드 쓰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토인, 조인은 무조건 타동사예요. 대표적인 타동사입니다. 누구와 조인하다에서 위드 뭐 이런 전치사를 쓰면 절대 안 된다는 얘기야. 조인은 타동사니까. 자, 네가 하는 무엇이든지 간에 너 스스로를, 그치? 너 명령문이니까 또 yourself 쓴 거야. isolate, 그치? 고립시키지 마라. 왕따시키지 마라 이거야. 혼자 가만히 있지 말라는 얘기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친구들을, 그치, 폼이 형성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우정을 형성한대요. 첫 몇 달 동안, 대학, 그러니까 어커프로브 하면은 두 서너스이라는 뜻이 있어요. 됐지? 그러니까, 처음 몇 달 안에, 여러분들 학교 가면은 한두 달 안에 친구의 그룹이 결정이 되잖아. 그치? 여기는 뭐야? 청바지 파. 저기는 뭐야? PC방 파. 여기는 뭐야? 무슨 파. 이러면서 딱 모이면은 그 다음에는 그룹이 형성이 돼. 그러면 훨씬 더 어렵대요. 비교급 강조 부사죠. 자, 여기서 하드 쓰면 안 돼. 반드시 이하를 써야 돼요. 왜? 댐이 있으니까. 자, 앞에 비교급이 있다고 뒤에 댄을 반드시 써야 되는 건 아니야. 비교 대상이 누군지 알면 쓸 필요 없죠. 그런데 뒤에 댄이 있으면 앞에는 반드시 형용사나 부사에 비교급이 있어야 돼요. 멋지는 비교급 강조 부사지만 이런 것들은 꼭 봐야 돼. 자, join 하기 더 힘들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룹이 있잖아, 이렇게. 그치? 그런데 지우가 얘네 그룹에 들고